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이 공론화위원회 발족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통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양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행정통합 시 도민의 뜻으로 경남 부산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모델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부산 경남 통합 자치단체에 부산의 자치구와 군을 또 경남도의 특례시와 시군을 두는 방안입니다. 대안으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그대로 두되 상위 자치단체로 준주를 두는 방안입니다. 통합에 따른 특례로 지방정부가 조례로 행정권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국세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등약 20개 권한을 특례에 담았습니다. 관건은 중앙정부의 협조입니다. 특례 수용 여부가 통합과 연계될지는 경남과 부산의 입장이 결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부산 시민들의 의견이 결집돼서 하나의 그 특례 법안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중앙정부도 결코 우리 시도민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권한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 그것은 지방분권에 큰 계기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다른 지방정부도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도 시작합니다. 경남과 부산의 광역의회와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설명회를 하고 여론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일지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보고 또 그다음이 결정이 될 거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격상시켜 실효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